이번 에피소드는 10장이에요. 모듈이고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듈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 비지빌리티부터 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냐니까 어떤 서로 안에 블럭들이 여러 개 블럭이 있잖아요. 이런 블럭들이 있는데 큰 블럭이 있고 그 속에 작은 블럭이 있고 또 큰 블럭과 다른 별도의 블럭들이 있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 블록 내에 있는 이런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들이 다른 블록에 있는 엘리먼트와 요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예요.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이 비지빌리티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데 이것을 조금 코드를 보고 보죠. 먼저 마이 모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이 펑션 있고 메인이 있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단위입니다. 마이 모듈, 마이 그냥 펑션 하나 메인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펑션을 불러들여서 볼 수가 있고. 그죠? 바로 볼 수 있죠. 바로 같은 레벨이니까. 그리고 펑션을 불렀는데 마이 모듈에 있는 펑션을 불러오고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마이 모듈 내에 펑션이 있으면은 가져오죠. 여기 있네요. 펑션. 가져오는데 얘를 마이 모듈하고 그러니까 메인하고는 서로 다른 블럭이잖아요. 서로 블럭이 다르죠. 그럼 메인 속에서 마이 모듈은 볼 수 있지만은 마이 모듈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 모듈 안에 있는 걸 보는 방법은 팝입니다. 파블릭 보는 거예요. 따라서 프라이빗 펑션은 볼 수 없지만은 이 파블릭으로 되어 있는 이 펑션은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으니까 메인에서 이렇게 마이 모듈에서 펑션 불러서 보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 두 개는 지워놓을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자, 그리고 마이 모듈에서 인다이렉트 액세스라는 것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 모듈 내에 인다이렉트 액세스라는 게 있단 말이겠죠? 인다이렉트 액세스 역시 파블릭이죠. 그죠? 파블릭이니까 얘들도 좀 전에 보내 드리니까 지워 놓겠습니다. 다시 볼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나요? 얘네들도 지워 놓고 마이 모듈의 네스티드의 펑션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예요? 그죠? 하나의 모듈, 그 속에 있는 서브 모듈 속에 있는 펑션 이런 구조입니다. 콜론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 모듈에 네스티드가 있고 여기 있죠? 네스티드가 파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볼 수가 있어요. 파블릭이 아니면 네스트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파블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최상위 계층이니까 메인에서 얘는 볼 수가 있습니다. 파블릭이 아니라더라도. 그죠? 이게 얘도 파블릭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인에서 이 펑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next라고 하는 모듈은 파블릭이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next 내에 있는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next 내에 있는 펑션. 얘도 보려면 얘도 역시 파블릭이어야 됩니다. 그죠? next도 파블릭, 얘도 파블릭. 이러면 둘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일단 봤으니까 지워놓고 다음 번 볼까요? 얘도 봤으니까 지워놓고 my 모듈의 call public function in my 모듈 my 모듈의 call public function 이건 얘네요. 얘는 바로 public이니까 바로 볼 수가 있죠. 그죠? public my 모듈의 public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my 모듈의 public function in create라고 되어 있어요. public function in create 얘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public function in create 얘입니다. 그냥 public이 아니라 create라고 한 제가 조건을 달아놨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create 내에 있는 모듈들만 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create는 뭐죠? 이 application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만든 application hello world라고 하는 application 있죠? 이게 하나의 create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같은 create에 속한 가족들이에요. 이 헬로우를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헬로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가 크리에이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봤으니까 지워놓고 그리고 그게 요 부분이에요. 자, 다 봤네요. 그러면은 요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요거는 볼 수 있을까요? My module nested public function in my module. My module nested 그래서 my module에서 nested에서 public function in my module 마찬가지
그럼 create이고 create 내에서 my module에서 얘를 볼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create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create라고 했었잖아요. hello라고는 create인데 여기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my module. my module은 얘예요. 얘가 my module입니다. 여기 my module 내에서만 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다시피 이 main은 my module이 아니죠. 다르죠. 서로 다른 같은 등급에 있는 자매들이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얘도 볼까요? 얘는 my module의 private function. 마찬가지입니다. my module의 private function. 얘는 public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죠. 그죠? public. 그러니까 보시면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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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얘랑 같은 급이죠. 그죠? 따라서 얘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그죠? 서로 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급이니까. 그런데 프레이 펑셔널 얘가 속한 모듈 마이 모듈 여기를 벗어난 여기서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게 비지빌리티. 어떤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모듈들 간의 비지빌리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들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